보미 씨랑 보미 씨는 한자 시간이 있었나요? 네. 나 한자 약한데 큰일 났다. 보미 양이 한자 시간이 있었다면 보미 양을 위한 문제입니다. 와. 다음 중 임금과 관련이 없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어장, 붕어, 어안. 아, 정답. 아, 성훈 씨. 어안 맞아. 물고기 어안 맞아. 어장, 어. 붕어. 임금님과 관련 없는 말을 그러니까 이러는 건데 관련 이렇게 되면 어장과 붕어 둘 다 임금님과 관련이 없잖아. 어장, 어장 아니면 어안이야. 근데 어안은 내가 많이 들어봤어. 왜 어안이 벙벙이란 말이 있어. 어장이 아니 다 어장이지. 앉아. 앉아. 어장이 나 어안 같기도 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임금을 이제 칭할 때 한자로 어자를 씁니다. 다 어가 있어요. 아는 어하는 을 말하고 어장이 뭐야? 어장이 어, 왕 왕이 뭐야? 아 어, 왕의 스타일 아니에요? 장 착장 장. 붕어네 그러면 붕어. 자 선택하셨습니까? 네 안겠습니다. 자 세우군. 어, 아, 어장이 앉으셨습니다. 벨트 매주세요. 벨트 매요? 네, 벨트 매야 돼. 아직 매지 마. 매지 마, 매지 마. 아니, 세훈아. 일로 와봐, 얘기 들어봐, 어차피 먼저니까. 안 돼! 일로 와봐, 얘기 들어봐, 어차피 먼저니까. 안 돼! 여기야! 아, 여기야. 아직 벨트 안 매서 괜찮지 않나 보다. 자, 어장 찾습니다. 아, 정세훈 씨 선택했고요. 자, 보미 양도 찾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안 돼! 안 돼! 형, 아까 실례 너무 많이 했나 봐. 어안이 정답입니다. 어장은 임금이 나들이 할 때 호위하던 병사를 말하는 거고요. 붕어는 임금이 세상을 떠날 때 쓰는. 그래. 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폐하께서 붕어하셨습니다. 폐하께서 붕어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 맞다, 맞다.